네, 저는 지금 용문산 나물축제를 보기 위해서 양평과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축제일 중에서 오늘이 4월 28일 마지막 날이네요. 양평 용문산 산나물축제는 역사적 기록을 바탕으로 2008년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임금님 진상품으로 동국 여지지에 용문산 산나물이 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나물축제가 이번으로 14회를 맞이했는데요. 여전히 양평의 산나물은 그 우수성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맛과 향이 아주 탁월하죠. 네, 점점 막히는 것이 이제 그 목적지에 거의 뭐 도달이 되는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야미 일상노트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예, 이곳이 이제 용문산 관광지고요. 지막날이라 그런지 그 나물들이 다 팔린 것 같고, 이 초입인데 여기만 파나 했더니 이따 보시면은 진짜 남 산나물만 파는 장소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다밖에 없나? 돌아지 마라. 없다 그래서 다들 한 바퀴 돌아보시는 게 이게 얼마예요? 돌아지? 돌아지는 키로에 2만 원이에요. 지금 이거밖에 없어. 약품을 어? 약품을 드렸어? 보세요. 그래서 이 작은 거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이제 더덕은 요건밖에 안 남았어요. 아, 좋은 거다 팔고. 나물도 이제 뿌리도 날아가고. 자, 돼지 감자까지 나왔네요. 뜨거워요, 뜨거워.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이게 5,000원이에요? 좀 드셔주셔. 그 많은 양이 산에 것이죠, 산에 것. 만져보소 되게 부드럽잖아. 영화죠? 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이걸로 보내드릴게요. 산뽕나무잎이고요. 아, 어디가 있네요. 야, 여기 이거는 진짜 맛있는데. 엄나무순도 보이고.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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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꽁 살아. 얼마입니까, 그렇게 하면은? 아, 더덕주가 5만 원, 산삼주도 요거 한 병에 5만 원씩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쌀로 만든 이게 뭐예요? 유기농 쌀로 만든 떡과자예요. 떡과자. 드셔보세요. 일곱 개 10,000원이고요. 하나 더 드립니다. 8개 드려요. 주워서 기다리다가 이거 심심할 때 드시면 딱 좋아요. 간식으로. 소금 설탕이 안 들어가서 안 달아서 좋다 하시라고. 산 나물만 파는 줄 알았더니 다양한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네. 이거 한 봉에 얼마예요? 이거는 이게 소비자 가격 3,900원. 근데 오늘 이렇게 팔면 엄청 싸요. 천원 조금 넘어요. 몇개 나왔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건 샐러드 야채도나 전부. 네, 다 샐러드 채소예요. 저희 강산면에서 판매하고 있어요. 네네. 네, 현우버섯입니다. 오늘 축제 마지막 날이에요. 12,000원씩. 네, 이거는 일반 느타리고요.
이건 백내탈이라고 피로 회복에 좋고요. 얘는 산탈인데 고기 맛처럼 쫄깃쫄깃해갖고 고기 버섯이라고도 불려요. 그다음에 이건 장다리 버섯이고요. 이건 어떤 표정이? 아, 혈액. 혈액. 맑게? 네, 피를 맑게 해주는. 그다음에 이건 제일 알고 계시는 노루궁뎅이 버섯. 네. 이건 뭐예요, 저때? 노루궁뎅이요? 역류성 식도염, 치매, 당뇨 예방, 아이들 두뇌 발달에도 좋고요. TV에 많이 나오는 버섯입니다. 이거 한 팩에는 얼마? 12,000원이에요. 와, 푸짐하니 괜찮네. 네, 너무 좋죠. 이것도 여기 용문산에서만 나오는 가격이에요. 아, 이게 전부 다 이 주변에서 생산되는 거예요? 네, 네. 양서면. 야, 이거는 노루궁뎅이가 엄청 많네. 네. 직접 재배해서 가격은 똑같아요. 구성만 다른 거예요. 12,000원. 이거는 느타리?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산타리. 고기 같은 식감이 난다는. 네. 아, 이게 고기 버섯이구나. 네, 네. 얘는 이제 한 팩에 만 원.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축제 마감입니다. 한 팩에 12,000원이에요. 이거요? 네. 간단하게. 이게 몇 대 몇이에요? 5대 5예요? 6대 4. 6대 4요? 5대 5가 안 되고. 이건 한 병이 얼마예요? 2만 원. 2만 원? 아, 취하도 돼요? 네. 아. 다 맞았어. 어우, 맛 좋다. 진짜. 괜찮아요. 물이 팔아서 그런 게 아니라 괜찮아요. 거기로 왔잖아. 맞아. 야, 이게 녹용 원뿔이에요? 네. 네. 녹각이에요. 녹각? 녹각이고요. 36년 됐네. 아, 저희 운영한 지가 36년 됐고. 아. 요거는 이제 1년생 뿌리예요. 1년생? 네. 얘도 뿌리인가요? 얘도 뿌리예요. 약간 사슴이 지금 성인 사슴에 보면은 뿔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이걸 절각을 진행을 하거든요. 자르면 이 부분이 이제 탈각이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잘라서 여기에 붙어 있었던 게 떨어진 게 이게 녹각인 거죠. 그렇군. 이런 건 가격이 어떻게 해요? 녹각은 거의 판매가 어렵고요. 녹용은 판매를 하는데 녹용은 210g에 14만 원, 특상대는 16만 원, 붕골은 10불이라고 하는데. 아, 붕골은 여기 사슴뿔에 여기 제일 끝부분이 영양 거기가... 조직이 정말 조직이 치밀하고 영양가가 높은 데가 붕골이고요. 여기가 상대. 그래서 상대랑 붕골이랑 합친 데가 특상대 부분으로 해서 이제 다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의원이나 건강원에서 녹용 가지고 지으시면 어느 부분을 가지고 하시는지를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직접 키워서 다려서 드리다 보니까 어느 부분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는 믿어서, 믿음으로 하는 거죠, 저희가.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네. 근데 그 효능은 어디가 좋은 거예요? 효능은 위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져요. 동굴로 갈수록. 네, 영양분이 많고 혈액순환에 더 좋고 칼슘이 많아서 골다공증 뼈에 좋고요. 네 개 만 원씩? 네네네. 바꿔실래요? 운전해야 되는데 취하는 거야? 최근? 네, 네 병에 한 박스에 만 원. 네네. 여기 특징은 뭐예요, 이거 막걸리? 이거요? 생 더덕을 효소를 몇 년, 한 5년 정도 효소 만들어서 여기에다 넣어요. 일반 시중에도 파는 건가요? 시중에 없습니다. 없죠. 저희가 인터넷에서 이제 소량씩 이렇게 팔아요. 저희가 직접 만 우리 직접 만드니까는 양을 못 맞춰.
벌써 이게 다른 것도 있는데 못 가져놨어. 저 국회의장 공간 파티하는데 사은품으로 납품했는데 약간만 맛만 보시고. 아, 사러 오셨어요? 보상처리 너무 심하게 했어. 아니야. 이게 뭐 향도 있는 것 같아. 네, 향 있죠. 그렇죠. 네. 그냥 이 가방 얘가 직접 만드신 거 이거 다. 네, 괜찮아요. 이건 한 팩이 얼마예요? 2만 원짜리인데요. 평균 18,000원. 18,000원. 아니 아니. 엄나무스는 만 원. 만 원이고. 언니, 내 건 언니가 만들어. 내가 지금 돈 받아서 안 돼. 안 돼. 이건 뭘로 만드신 거예요? 예, 그 저기 쑥이요. 쑥하고 네. 차가라고요. 쑥매질을 했어요. 10개 10개. 뭐 이거 섞었더니 발사믹 같은 맛이 나더라. 비로데시피예요. 이거 제가 한번 맛보셨죠? 네. 후기열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프리미엄 무미자 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새콤달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로 짠맛도 나고 짭짤한 맛도 나고 신맛도 나고 다양한 맛이 나거든요. 저희는 말은 이거 한번 살짝 드려볼까요? 실제로 이건 어디다 삶았는데 시원한 물이나 탄산수에 타셔도 되고 술에다가 섞어 드시는 분들 그래도 쓴맛 짠맛 맛이 엄청 고급스러워요. 7만 원. 500g 6,000원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이쁘겠네. 잘 안 나. 궁금하잖아요. 사람이 지나가면 이렇게 쳐다볼 수 있잖아요. 방부제가 없습니다. 드셔보세요. 네, 약간. 한번 드셔보세요. 들기름, 들기름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아래 방 가져가세요. 이거 한 팩이 아니에요. 2,000원. 드셔보세요. 수제약과예요. 못생겼어요. 다 크고 작고 뭐 이게 같은 저거 틀로 이렇게 찍어도 밀어서 만지는 거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져서 근데 기계했지만 손으로 그냥 거의 찍어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네, 다녀오세요. 한 가지 전혀 넣지 않고. 6,000원이고 얘는 9,000원. 이건 5,000원. 5,000원이고. 네. 찹쌀도 전통 방법 그대로 골마지가 끼도록 찹쌀을 발효시켜서 깨끗이 세척해서 쪄서 말려서 이렇게 해서 저희 형 가물한과 저기 하시면 전화 주시면 저희가 명절에 보내드리고 이런 거는 지금 어버이날 기해서 제가 판하고 있어요. 얘는 지금 택배비까지 해서 19,000원 나가거든요. 카네이션 넣어서 이건 뭐 떡이에요? 네, 가래떡이요. 맞습니다. 이건 하나에 1,000원씩. 예, 하나에. 2,000원씩. 저희 예쁘게 이렇게 우리 반항하는 거. 아니, 안 유명해졌어요. 이거 얼마씩해요? 이거 8,000원이요, 하나에. 네. 네네. 저희. 합격사람입니다. 택배 만원. 잠시만. 야, 좀 크게 해. 크게 해야 제가 들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발성 연습부터. 자, 도전! 좋습니다. 전혀 올라가지 않는군요. 자, 마지막 기회. 큰 목소리로 제가 들립니다. 자, 시작! 자.
10초에 원래 기회는 드리지 않지만 내 과장이라고 하니 기회를 드릴까요? 아니면 1초를 더 드릴까요? 1초를 더 드릴까요? 그럼 힌트 없이 바로 21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10초 건드레는 어떻게 파세요? 한 근에 만 원. 한 근에 만 원. 어, 카드 주세요. 한 근. 네. 지금 뭐 이거 다 팔았는데 여기. 여기가 아, 예. 많이 좀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야? 눈 계승만 원 이게 어디 카드. 자, 이것도 가져가세요. 자연산 잔대. 얼마예요 이거는? 키로로 파시는? 잔대. 근. 그 키로 달라고. 한 근에 얼마예요? 야, 한 근에 만 원이요. 한 근에 만 원. 이게 왜 능계승마예요? 네, 능계승마. 이게 이름 왜? 울릉도 능계승마. 뭐라고 들어? 능계승마가 어쨌다고 해야 되는 거 있는데. 이것도 한 근에 만 원씩에? 네, 만 원. 개짜부터 이게 더 맛있어요. 아, 진짜 개짜 좀 맛있어요. 24,000원이요. 네네. 안 보이네, 이 분이.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알지? 아니, 서로 기분인데.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된 거예요, 이거? 이게 취나물이요. 한 봉에 얼마? 만 원이요, 선생님. 아, 좋아, 연하고 좋아요. 자, 엄나무 좋네요. 자, 하나씩 하나씩 다 팔아갑니다. 네, 8,000원. 본드레 8,000원. 명이, 명이, 명이. 명이 다 났어요. 명이 다 나갔네. 예. 이걸로 사세요, 이거. 아까 그러니까 사라 그랬다. 너무 맛있다, 그렇지. 요거 만 원. 만 원어치 드릴까요? 보냈어요 2만원. 네. 예, 여보, 여보 이거 보관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보 언제 드시려고? 아니 오늘 먹고. 먹고 남은 거. 어떻게?